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4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노정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왜 목소리가 이렇게 뭐가 들어가니? 갈라지는 거는 진심을 담으신 목소리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자리 앞에 지금 아메리카노, 예,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커피향이 되게 좋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 예. 기운이 좀 쌀쌀해지고 그러다 보면 커피향이 따뜻한 게 정말 기운 살려주죠. 오후에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정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커피가 원두가 좋아서 맛있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어서. 그렇죠. 우리 여기 계곡봉 커피가 개메리카노인데. 개메리카노라고 부르는데 굉장한 그 향이 좋아요. 특히 저 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얼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 담긴 잔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나가시다가 시간 되시면 와갖고 한 잔씩 공짜로 드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어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 뭐 그런 상관없죠 뭐. 개메리카노 좋아, 좋아. 노래의 폭이 좋아.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정치 클리핑을 좀 쉬었어요. 왜 그랬냐면 화요일 날은 좀 특별하게 정치 클리핑하면서 좀 초대석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미리 준비가 안 돼갖고 어제 좀 쉬게 됐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수요일이 가장 우리 정치 클리핑의 핫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그 채팅창 좀 열어주시고요. 네, 뭐니뭐니 해도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 클리핑은 어제 근데 우리 곽동수 선생님 안 피곤하세요? 제가 매니저를 좀 많이 봐서 아는데 이 방송하는 것보다 그 채팅창 좀 열어줘요. 제가 그 방송하는 것보다 매니저 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저께는 제가 생일 맞아서 이 축하 인사는 먼저 좀 감사드리고 아, 60세 생신을 60세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한감.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57세였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뭐 영화 거의 한갑. 거환입니다. 거환. 사실상 네. 상태는 47이에요. 예. 네, 거환. 그래서 네. 저녁 때 보는데 개총수 방송하면서 네. 그 옆에 구경하면서 한두 마디씩 끼어 갖고 얘기하고 네. 그 끝날 때까지 보니까 한 3시쯤 뻗었습니다. 아. 예. 재밌게 잘 봤고 이 우리 서민들 힘들다 하면서도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즐겁게 개총수가 힘내서 얘기해 준다는 거 들으면서 광고하라 그랬더니 다들 잘 보고 있어요만 하려고 전화 거는 거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한밤중에 정말 시원하게 웃기도 하고. 네, 어제 광고 방송하면서 그렇게 재밌는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전국에서 음식점 및 뭐 인테리어 네. 그다음에 쇼파 청가리 뭐 많은 어떤 우리 시청자들이 전화가 오셔갖고 그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정말 힘든데 듣는다고 할 때 개총수가 참 따뜻하게 얘기했죠. 그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채팅을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채팅 잘 안 하는데 하시다가 그 얘기해서 갑자기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내게 됐었고 이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각 분야별로 그 종목에 대해서 치과는 왜 없어요? 피부과 뭐 이런 거 와. 어떻게 되고 한의사분 나오셨었고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이쯤 되면 이 개국본 유니버스 정도가 되는 개파트먼트 맞아요. 개짜가부지 그 정도 집어넣어서 그 개국본 다음 카페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없던 어쩌면 기왕이면요 요즘 뭐 생활협동조합 이런 게 워낙 많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자기가 특수한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걸 하나씩 나누고 대개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돈을 깎아달라는 분들보다 돈 낼 테니까 제대로 문제 없이 서비스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음식 같으면 맛있고 양 많고 그런 것들이 좋은 거지만 덮어놓고 끊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돕고 네. 우리 뭐 어렸을 때 뭐 환난 상율 어쩌고 하면서 오. 둘의 공동체 정신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잘 사는 진보를 위해서 생활 경제 속에서 서로 도우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두가 확실히 이제는 비대면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얼굴 보는 거 말고 택배지에 문 앞에 놓고 가는 거 있지만 문제는 동네 지역 음식점들이 어떻게든 진공포장이나 이런 걸 상하지 않게 배송하는 법을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
체인점 하시거나 지방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힘들죠. 그래서 뭔가 하는 법을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비대면 하죠. 말씀하시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가장 주목되는 연예인이 한 분 계세요. 누군가요? 알아 맞춰보세요. 여러분도 함께 노정렬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연예인은 노정렬 뿐이어서 너무 대면대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 시대에 가장 행보가 주목되는 분은 김태희 씨입니다. 왜? 매일매일 비를 대면하는 사람은 김태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 정지훈 비를 맨날 대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대면 시대에는 고생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노정렬 선수가 뻑하면 이런 개그를 치고 있는데 뻑개그라고요? 저희가 듣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겠지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아무튼 있습니다. 아무튼 김태희 씨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네. 이제 들어왔어요. 네. 제재를 해줘야 돼. 아우, 맥군이라고 엄청 고생했네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본격적인 네,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네, 땡큐 윤석열 대선주자 1위 등급 고심 깊어지는 국집당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분 어쨌든 한길 리서치인가요? 네. 네, 한길 리서치에서 윤석열이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 한길 리서치라는 곳을 이 공신력 뭐 여론조사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유수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총선에 대해서 거의 다 틀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약간 이기는 것처럼 그 미래통합당을 그런데 압승을 했거든요. 사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를 합치면 그래서. 한길 리서치는 우리가 아는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등등에 비하면 가끔만 활약하는 곳인데 어떤 설문을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가 일단 검증이 돼야 되고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학문 설문을 잘 구성해서 윤석열 쪽으로 뭔가 몰아붙이는 그런 기술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제가 보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곤란한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리 제목처럼 땡큐다. 윤나땡이라고 윤석열이 나서준다면 땡큐다. 그 이유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용진을 왜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용감하게 진군하라 박용진 아니? 아니 윤석열은 저쪽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오는데 박용진은 왜? 박용진은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장난질 쳐서 네. 야권 대선으로 윤석열을 밀다가 안 되니까 그럼 여권에서 석권에서 좀 떨어뜨려봐 라고 박용진을 자꾸 불러요. 좀 저기 표를 갈라치게 하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에서 불러다가 뭐 조선일보 타임캡슐 한다고 우리 그런 행사 있는지도 모르는데 박용진 의원이 자기 거기에 국회의원 3명 중에 하나 뽑혀서 갔다 왔다 글을 쓰더니만 네. 한국일보가 질문을 해서 대선 계획이 있는가 했더니 뭐 고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지를 열어놨다고 얘기하는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거기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당내 주류도 아니고 이런 박영준 류에 튀는 의원들의 가장 큰 한계가 나머지 민주당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들을 욕먹이는 짓이에요. 자기가 옳더라도 표현하는 방법과 전달하는 방식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만 돋보이게 당보다 앞서가겠다.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저희 그냥 유머 코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진지하게 보실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박용진은 누구보다도 김종인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김종인과 가깝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자기한테 이런 뭐 대권 후보나 이런 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겠죠, 정치인이. 오죽하면 한겨레 21의 김소희 칼럼니스트가 김종인이 말했던 40대 경제 잘하는 대선 후보가 혹시 박용진을 보고 쓴 게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49세인데요. 그렇게 써서 나는.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기함을 토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짝짝꿍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박용진 같은 사람들이 제가 의문이 당내 경선 어떤 경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근데 무슨 대권 후보로 이렇게 밀어주는 건지 언론에 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이름은 아니깐요. 네. 좀 띄워주고 빼갈라는 승산이 아닌가. 그 금태섭 같이. 띄워주고 빼가는 자 작전 관심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민주노동당에서 대변인까지 했었죠 박용진 네. 의원이. 그 처음에 진보신당 시작할 때부터 들어갔었고. 그렇죠. 뭐 민주당으로 갈아탄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외 유치원 3법에 이제 자기 이름이 나면서 아마 이름 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쾌감을 맛볼 수도 있어. 그 당시에 자기 입으로. 박용진이 낸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다가 그게 좌초될 위기에 놓으니까 갑자기 유치원 3법으로 바뀌고
근데 그게 보통 자기 이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경우는 더 드물데. 원희룡 씨가 원희룡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나요? 원희룡 모델이라고? 아, 정말. 네, 많이 바... 그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분들,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그, 이 나른한 오후에 잠이 오는데 사실은 나오는 것도 자유고 어쨌든 강북구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량으로 뽑힌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진보 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왔으면 더 선명한 개혁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검찰개혁이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이 한나라당,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오는 이 거대 악을 척결하는 데 애를 써야지 우리 내부에 혹시 있을지 모를 흠으로 의심되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언론에 나오거나 자기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 아군의 힘을 빼는 일이라 제 또래고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따끔하게 얘기했잖아요. 선후 경중을 가려서 나설 때 나서라. 저는 지금도 충정이 남아있어서 애정이 남아있어서 우리 박용진 의원 갈 길이 멀고요. 차근차근 착실히 다져도 얼마든지 꽃이 피울 수 있는 이제 만으로 49세인데 조금 자중자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해도 된다고 봐요. 정치인 자기 뻘쭘하고 올라서거나 그냥 짠하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두다드는 거고. 한길 리서치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쿠키뉴스, 국민일보 계열의 쿠키뉴스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200명, 1020명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적은 표본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선할 때까지 아무리 못해도 한참 남았어요. 17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뭐 22%, 이 지사가 18%, 이게 1, 2위로 보통 생각했는데 갑자기 1위로 올라오면서 윤석열 총장이 24.7% 높았다는 겁니다. 이 구라미터 얘기하면서 리얼미터 안 믿으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 어떤 조사건 의도가 없어도 결과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도 잠깐 튀면서 윤석열이 반짝하면서 그랬을 수 있죠. 쿠키뉴스 국민일보 계열들이 아무래도 집어넣거나 하다 보면 이쪽에 기독교 쪽으로 끌고 가려는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잠깐 튀어서 그렇군요. 윤석열 좋겠네. 이제 정점 찍으면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우리 황교안이 올라간 것도 많이 봤었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을 보다가요, 이 윤석열 대권 1위, 예, 땡큐, 윤석열 대권주자 1위 방송을 보시다가,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님이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예,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 윤석열 오늘 방송 제목이 땡큐 윤석열 대선주자 1위 등극이라는 제목인데, 네. 급하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난 그걸 잘 모르겠고. 아, 예, 예, 예. 그, 우리, 저, 개총수가. 네네. 20일 일요일 날. 예. 행사. 아, 20일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 네네. 네. 그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예, 방금 나가고 있어요, 의원님. 아, 그럼 끊어야 되겠네. 아, 그러지 마시고, 이왕 전화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예. 22일 날 파주에서 네. 그 개국본 주최 토크 콘서트 또 뭐지? 음악회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저 보고 네. 그 섭외를 부탁했어요, 제가. 하면서요. 예. 네. 그 섭외를 바로 5분 만에 마쳤어요. 아, 그러면 토크 콘서트 오늘 그 섭외 라인업 좀 알려 주십시오. 정청래. 네. 이수진. 오, 동작 이수진. 네, 동작 이수진. 네. 김용민. 김용민? 오. 김남구. 와, 김남구. 김브라더스. 이모경. 이모경? 이렇게 제가 저 차 태워서 데리고 갈게요. 완전 드림팀인데요, 다섯 분. 근데 김용민은 네. 지역 행사가 있어서 좀 늦는데요. 아, 그럼 네 분 시작하시다가 김용민으로 네, 합류하면 되고. 네. 지역 행사하고 그러면 늦게라도 네. 와라. 예, 예. 그랬더니 온다고. 예. 가고 싶다고. 네네. 그래서 섭외 끝났다고 지금 전화한 건데, 방송이었어요? 예, 방송이었는데, 의원님, 오늘 이왕 전화 주신 거. 근데 파주 어디예요? 파주 헤이리. 헤이리? 예, 네. 헤이리 안에 있습니다. 아, 저 출판단지? 네, 그쪽은 아니죠. 출판단지는 파주 헤이리가 무슨 출판단지야? 저 옆에 따로 있고. 거기 롯데 프리, 아니,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옆쪽에 파주 네. 헤이리 마을 있잖아요. 거기 막 문화 예술 공간 있는데. 헤이리 마을은 내가 알지. 네, 네 그쪽입니다, 의원님. 난 지금 그냥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전화해달라니까 바로 그냥 5분 만에 전화 끝냈어요, 내가. 아, 그래도 우리 사이에 전화해달라면 바로 해주셔야죠.
예. 아, 대충도 말이 있으면 즉각 실천이. 그렇죠. 의리하면 정청래 의원님이시잖아요. 네네. 의원님 후원금은 다 찼습니까? 아 근데 말이야. 예. 네. 후원금 얘기하니. 여보세요. 돈 얘기하니까 바로 끊어지네요. 여보세요. 전 문자가 그 안전 안내 문자 이런 것도 아직도 600만 원 들쳤어. 600만 원이요? 네. 60명만 10만 원짜리 60명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오늘 안에 저희가 끝낼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 이런 얘기 원래 안 하시잖아요, 어디 나가시면. 잘 안 하지 나는. 네,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후원 농협 301-0273-2305-71 맞죠? 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농협 301-0273-2305-71 네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22일 날 네. 그 출연진 정청래, 이수진, 김용민, 이모경, 김남구. 이모경, 김남구까지 다섯 분. 이 정도면 됐어요? 아유, 완전 화려한 드림팀이네요. 누구도 데려갈 사람 있어요? 핸들을 몰고 오세요. 핸들. 언제든지 정청래에게 다 출정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김어준 데리고 갈까? 김어준? 땡큐지요. 김어준. 네, 어준형 와주시면 좋죠. 사회에 김어준 좋네. 김어준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봐도요. 저는 말 잘 듣는데요. 김어준은 말 안 듣더라고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좀 버리려고 그래 지금. 예. 아니면 버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의원님 예, 그렇고 하여튼 의원님 됐죠. 이제 보고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고사항 말씀 감사드립니다. Q&A 하죠.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어 좀 해주세요. 뭐요? 딱 단답형으로 윤석열이가 대선 주자 1위 등극했다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당 대표로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문 밖에 있는 그대들만 슬퍼지는 거죠. 오. 왜냐면, 예.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1위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네.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아예 씨가 말랐잖아요. 그렇죠. 도토리들이 아직 아예 싹까지 그냥 잘려버리고, 네.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재앙이죠, 재앙. 그리고 네. 윤석열 총장도 재앙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네, 네. 왜냐하면 본인의 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총장을 다 채우려면 내년 8월인데 그때까지는 지지율이 유지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대선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가족 의혹만 부각되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재앙적 상황이에요 지금. 네. 많은 우리 이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은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그대들.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노래 하나 좀 틀어주시죠. 저작권 걸려요, 의원님. 박강성이라서 어렵습니다. 제가 노래를 네. 불러드릴게요.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이탄희 의원님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탄희 의원님도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아요? 섭외가 용이하시냐고요. 이탄희 의원은 다음에 섭외를 하고 네. 이탄희 의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네. 교육위에서 제 바로 옆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나 봐요. 제가 실로 지금 지도 편달 중에 있거든요. 아. 내가 옆에서 있으니 네. 이탄희 의원은 걱정하지 마시라. 아, 이탄은 걱정하지 마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방송 잠깐 마이크 잡으셨는데 시청자가 네. 5천 명을 돌파했어요. 단숨에. 아, 그거는요. 네. 저하고 관계 없고. 네. 박동수, 노정열 두 분 네. 덕분이죠. 네. 아.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내년에? 영어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컨시더레이션. 네. 아, 바로 우리 즉 동시통역 우리 노정열 컨시드를 주겠답니다. 네. 예. 컨시드는 1m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끝이에요? 컨시더레이션 앞에는 인이에요, 온이에요? 인이요, 인. 아, 인 컨시더레이션. 아. 고려는 무슨 고려? 그냥 가. 고려해보겠다. 나오시는 걸로 저희가 먼저 최초로 보도하겠습니다. 좀 강한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에 60명 정청래 의원 후원계좌
22일 콘서트 있잖아요. 네. 그거 홍보 좀 하세요 그러면.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오실까봐 저희가. 너무 많이 오실까봐 걱정이에요. 뛰어 앉아야 되니까 저희가. 거기 현장에는 50명밖에 못 들어와요. 예. 네. 네. 지금 정청래 의원님. 아 마지막으로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겠대요. 아니 정청래 의원님. 예 됐어요. 끝난 거예요? 예. 끝나셨어도 돼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 확실한 게 있는 게 문 밖에 있는 게 내가 뭔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1위가 윤석열이라고 치고 2, 3위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4위로 나왔던 게 이어서 는 게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이에요. 여기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홍준표, 아유. 안철수, 심상정. 홍준표가 무소속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은 국민의당이고 국민의힘은 후보조차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 밖에 있는 그대들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서 100석 이상, 100세석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늘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 이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을 제대로 못 세워서 생긴 일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국회의원 후원 계좌는요 꽉 차면 더 이상 입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왜 제 정청래랑 친하다고 저렇게 후원 계좌 딴 분들도 있는데 밀어주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4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원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싸웠는지 여러분들 저는 의리 있는 민주당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외로운 시간을 당 탈당하지 않고 4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자존심을 버리고 덕헌 유세단이라는 컷오프 당해놓고 남들을 위해서 지지 연설을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의원을 보면 태도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악당이 들어와서 자기 목을 쳤어. 근데 난 민주당을 사랑해. 기왕할 거면 웃으면서 그렇죠. 더 가열차게 하고 4년간 있으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되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아줘서 지금 마포로 가긴 했지만 그걸 4년 전에 예단할 순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내려놓고 최선 다해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듬직하다는 거 보고 사실 한없이 가벼운 것처럼 그렇죠. 얘기했지만 그 속에 깊은 게 지지자들한테는 가벼워 보이지만 그래요. 국회 가면 그 포스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옆에 지지자들한테서만 있는 대로 무게 잡고 말도 한마디 못하게 하고 있다가 실제로 국회 가면 권력자들이 세탈같이 가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국회의원 후원 계좌 이제 600만 원 남았다는데요. 저는 또 마침 우리 정치 클리핑에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마감되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리고 10만 원씩 해주시면 여러분들 연말에 다 환급받죠. 소득공제로. 예. 환급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한 달만 후에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 60분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만 원씩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의리 있는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 좀 하고 다시 윤석열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에 올라가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확실하게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갑자기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도 뭔가 산업부 장관까지 압수수색할 때는 증거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검찰이 때리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 운영위원회 나와서 증언했던 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윤석열의 정치 검찰제 첫 번째다. 이게 드러난 게 왜?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었을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건 정책적인 판결이지 이 정책적인 판결로 뭐 한수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나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얘기도 안 해요. 세 번. 무려 세 번이나 비슷한 사건이 이건 사건 아니야 정책이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딱 꺼내서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 왜 사람들은 둘이 싸울 때 윤석열도 나빠지면 추미애도 나빠 이런 식으로 갈 끌려 들어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에요. 근데 바로 잡아주니까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쪽은. 그 정치와 정책의 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지금까지 군림해왔던 검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사실 이거는 유도 아닌 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IMF라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 임창열
그리고 1997년 12월 달이에요. IMF에 우리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나라를 그렇게 흔들었고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라가 몇 년 동안 어려웠던 그 큰 환란을 불렀는데 그게 정책적 결정이라는 이유로 사법단죄 안 했어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는 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탈원전 1호기 이런 거는 정책 결정과 이런 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일 뿐더러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역을 지금 정치 영역을 했고 본인 입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마 올 연말이든 내년 7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봄에 나오든 굉장히 좌구우면하고 있을 거고 지금 이 머릿속에는 저 1위가 아마 붕 뜨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마약을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대전지검이 감사원 수사자료 참고 바탕에서 전광석화처럼 추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통상 절차에 비해서 어떠냐 물었더니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에 동의가 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중앙지검에 세 건이 올라왔었고 대구청과 경주청에 동일한 사안이 제기됐는데 다섯 건이죠. 모두 다 각하됐다. 근데 이걸 다시 꺼내서 집어넣었던 거 한수원이 재산상 손해 가했다고 볼 수 없고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 위배행위라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스스로가 각하 처분을 했었는데 자기 배반을 했군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다시 꺼내서 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니까 정치적이죠.처럼 정치적인 과잉 수사, 정치적 목적의 과잉 수사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읽지 말고 답답함을 이렇게 우리 게시판에 호소한 거라고 보시고 저도 늘 말했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벌써 작년에. 이유를 보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출세주의자 겸 검찰주의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와서 부정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권은희 그 수사경찰서 그 과장과 더불어서 영웅처럼 됐거든요. 그 여파가 너무 큰 것이고 보궐선거로 되시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도 몇 가지 그 처가형 비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닌데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재용까지 구속시켰던 윤석열이라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래도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국민들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8개 부처 장관 중에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감사원장도 있어요.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속내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모든 자료를 다 검증하고 사돈팔적까지 뒤져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이 잘하라고 했고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본심을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과욕을 드렸기 때문에 변절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왜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임명했느냐? 속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나 우리는 변절을 하고 배신을 하고 권력주의자, 출세주의자를 욕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사람을 임명했나?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한 정도에서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물러갈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뭐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처가형 비리가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은 뽕 맞아서 지금 좋아하겠지만 얼토당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윤나땡이라고 하는 거죠. 윤석열이 나서면 땡큐다. 윤석열이 지금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곧 밝혀질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으니 언론들이 보면서 그래 이렇게 각하됐던 사건을 끌어낸 거야 하다 보면 정말 올바른 검찰이라고 오해하고 계셨던 국민들 가운데서 이 사람도 똑같이 정치꾼이네. 정치하려면 총장직 내려와야지 라고 가는 수밖에 없어서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국민들이 누구든 그렇지만 괜찮다 싶은 사람 존경하고 쫓아가고 하는 걸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네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게 되면 역대 검찰총장들은 나름대로 업적을 뭔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했던 거 기억에 남는 건 조국 정경심 그리고 정의연 그리고 요번에 한수원 장관집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 결과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비리 사실이나 부정한 게 발견돼서 전 국민이 아이고 하고 땅을 치는 예컨대 뭐 MB 수사라든가 박정희, 박근혜 있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이런 쪽들 그리고 수많이 받아먹었던 그 당시
나왔던 대통령 비서실장 뭐 수석들의 비리들 같은 게 있으면 잘했다 할 겁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조직 지키고 진짜 열 길 물속을 보는 게 빠르지 이 한 길 사람 속 못 들어봤었다는 거 그 충분히 이제 와서 우리끼리 할 건 아니고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빨리 12월 내에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힘 모아봐야죠. 어쨌든 윤석열이가 이렇게 대권 후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죠. 가만히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누가 봐도 정치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중립의 의무를 이미 저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 제가 무슨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거 있어요? 안 비슷해, 안 비슷해. 큐 해줘서 나는 정치가 안 돼. 어쨌든 이게 자체가 말하면... 그렇죠? 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누가 봐도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품격이 너무 없으니까요. 품격이. 이미 야당 후보의 대권 후보가 된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고. 이 윤석열은 이렇게 하려고 그냥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하는 게 낫죠. 대놓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시기를 보고 자고면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네. 아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검찰총장 내려놓는 순간 자기 지지를 허상이었다는 걸 확인할 걸 아니까. 그것도 그렇고 가족들이나 여러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다 잃는 거죠. 지가 지금 위치로 막아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측근들이나 황교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황교안은 순위에도 없어요. 한길리서 순위에. 네. 그 전까지 웬만한 데는 황교안에서 4 내지 5%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고 그러고 나가다 지금은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끔씩 사회면에 재판 출두했다 이런 얘기할 때 나오시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권력 뒤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순간 개차만 납니다.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렇죠. 황교안님한 모습을 봐도 얼마나 무능력해 보이는지 검찰이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을 때야 많은 것들이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정치판에 자연인으로 돌아와 갖고 윤석열을 맞이할 때는 표창장 하나 갖고도 그렇게 털리는 세상인데 윤석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뒤에 나와 있는 조영 씨 얼굴이 굉장히 어둡네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얘기 좀 할게요. 네. 국민의당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자기네 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하고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주 지지층들이 태극기 부대거든요. 박근혜 친박을 중심으로 태극기 부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박근혜를 현재 그 특검에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윤석열은 사실상 태극기 부대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자기네 당 대표로 어떤 대권주자 1위가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데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 제3지대 안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헤쳐 모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심이 아마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깊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주호영은 대구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않고 윤석열을 까지도 못하고 그렇죠? 윤석열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조만간 많이 깔 거라고 봐요. 그렇죠. 누군가 센 사람을 까다 보면 자기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호영이 그만한 용기가 있을 거냐. 아마 지금 한심하게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회, 비대위원장이 있으니까 못하는데 장재원이나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순위로 나오고 야권이 1, 2위가 2, 3위를 밀렸다고 우리가 기뻐할지 모르지만 냉정히 말해서 국민의힘당은 후보가 한 명도 없다. 바깥에는 홍준표를 데리고 들어서 키우든지 아니면 후보가 있다면 지금부터 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 비대위원장 뭐 한 거냐라고 비난하는 걸 주호영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정치라는 게 가능성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같은 경우에 박빙이었었는데 두 가지 경우수를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카드와 이명박 카드를 버리고 문이 싫다면 민주당과 문재인이 싫다면 제3지대가 아니고 황교안도 법무부 장관 출신의 전당대회에서 1등을 먹어서 당대표 했고 어쨌든 떠밀려 가다시피 해서 시기 놓치고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이제 참패를 당한 건데 혹시 윤석열이 국민의 힘을 들어가서 자기가 새롭게 진정한 보수라는 카드를 저 사람 머릿속에는 출세와
자기 과시가 최고라서 저는 황교안이 들어간 것처럼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봤자 이길 겁니다만 우리가 민주당이. 네.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는 참 이게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가 됐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떴던 거는 박근혜 정부의 비리 때문에 뜬 거예요. 여러 가지 거에서 그전에도 보니까 근데 다른 대통령들과 엮여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와서 뭔가 강단 있게 해야 된다는 거. 민주주의가 힘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독재와 다를 게 없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참고 하는 거고 여럿을 뽑다면 하나 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해 보시거나 조직 일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리만 탐내면서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누가 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씹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추미애 같은 경우는 들어서서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기어이 들어갔고 일 못하는 애가 자기한테 다름을 붙이면서 너도 똑같아 이렇게 나갔는데도 그걸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 궁지로 다섯 군데가 모였는데 윤석열은 자기가 검찰총장이면 어떻게든 뚫고 나가거나 처리를 하면서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은 완전히 끝에 몰렸기 때문에 자기가 기각했던 사건들을 다시 올리면서 지금 어떻게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 폼나게 보여서 1위로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잘해야 두 주?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원래 만약에 우리 민주주의에서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다 그러면 저쪽 후보가 대권 1위가 됐다. 라 그러면 막 침울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가 즐거워해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대권 후보 1위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도 하고 막 뭔가 어떻게 막 이래야 되는데 다 땡큐래. 이거는 뭔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고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일반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의 어떤 지금의 지지율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럼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뜻이라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되게 폼나게 하잖아요. 얼마나 가겠어요? 의석수로는 압승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늘 경계할 게 뭐냐면 48대 41 정도라 7, 8% 차이밖에 안 나서 대선은 1대 1 구도라 혹시나 그 8% 차이에 4.1%가 넘어가면 수구 적폐들이 이길 수도 있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진짜 자연적으로 보면 60, 70 사시던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80, 90까지 사세요. 그 이분들 박정희 신화와 이거는 안 바뀝니다. 근데 아까 이총수님이 지적한 게 반 정도는 맞는데 반은 또 내가 이명박근혜 지지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문재인과 민주당이 싫다면 윤석열이라도 민주당을 이기는 카드로 밀고 싶어 해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또 윤석열에 붙을 가능성도 저는 아주 없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느 당으로 나가요? 제3당 지대에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아직도 17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1등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노종영 선배님 얘기를 우리가 늘 경계하자. 네.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반론이 있냐. 국회의원 4.15 총선 때 전체적인 지지율 보면 한 8% 정도밖에 안 났다. 맞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근데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은 다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인물을 뽑고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은 달라요. 정당 투표예요. 정당 싸움이에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국민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주의가 좀 팽배해 있어서 특히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민주당 지지를 마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뭐 이권도 개입되고 그래갖고 박덕흠이 있었던 데가 이 지역에서는 자기 뭐 연결고리들이 좀 있어갖고 그 좀 인물을 보고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 데이터는 8%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압승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더 큰 갭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러길 네, 바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약한 고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그래도 주식과 관련해서 3억짜리로 가려다가 사실 원래대로 돌린 거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를 잘못 뼈 아픈 건데, 실제로 뭐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보수 언론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제 부동산을 못 잡아왔고 지금 4년 차에 가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를 아마 야권에서 엄청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나 부동산들이 부동산은 많이 흔들 흔들 수가 있어서 저는 아니,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압승을 바라는데 부동산은 서울에서 진짜 많이 흔들려요. 제 그래서, 주변에 봐도 예, 정치에 좀 관심 없는 분들은 김현미 장관 엄청 욕합니다. 예전에 아빠의 도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접시 뭐 물병 이런 거 크게 된 테이블 보라 한 번에 싹 빼면 테이블 보면 싹 빠지는 그것도 도전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잘못 보면 우당탕 하면서 위에 게 다 쓰러지죠. 파스 뗄 때 여러분도 어떻게 떼세요? 돌돌돌 말아서 뛰는 남자들 참 추잡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번에 확 뜯는 것만 멋진 건 아니에요. 때로 살점이 뜯겨 나가기도 하니까요. 정책을 뭔가 적용해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아픔도 따르는 법인데 그 전까지 기분 좋게 확 한다고 빼자는 쪽도 타당하긴 합니다. 빨리 하고 끝내면 좋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과정에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 말 실수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있다는데 가장 큰 국토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잡으면 나게 돼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거 뭐 꼭 지적할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당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쪽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 공산주의자에게 있었던 고영주 이사장 그 지금 정당을 또 하나 만든답니다. 자유한국 20일인가 뭐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정당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조그만 정당들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얼마 전까지 파악했을 때 대한민국에 등록된 정당 수는 60개가 넘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윤석열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제가 이 부동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전문가인 한병도 교수님인가? 네. 한병도 맞습니까? 쪽에, 예, 맞습니다. 교수님을 제가 매주 오셔갖고 부동산의 진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문제 제가 늘 비교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한문도 교수님 제가 좀 모시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같이 바로 실효성이 그러니까 제가 전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었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해놨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4년 후 5년 후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였거든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이 효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엄청난 양쪽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모든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놓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아직도 집권 4년 차인데 전 정권 탓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문제는 다른 정책과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만약에 내일부터 100만 호로 공급한다 그러면 뚝딱 다음 달에 임대 아파트 100만 호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거시적으로 몇 년도에 몇만 채를 공급하고 어느 지역에 하고 부동산 정책인 장기 플랜인 거예요. 거시적인 정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단순 비교를 해서 경제정책을 미시적으로 보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점이에요. 최대 진짜 부동산 정책은 거의 오래 가면 10년 정도 가요. 한번 부동산 정책을 잘 저는요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전세 세입자들의 보호 정책은요 다음 정부까지 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진보 스피커들 방송이나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이해하는데 중산층 그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 어떻게 우리가 공중파 내지는 이게 단순 명쾌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거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고 지금 말한 대로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2년, 3년, 4년까지도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기에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몇 달 안 남았고요. 네. 그리고 대선도 17개월 남아서 우리가 여하이 지금 이총수가 말한 부동산 정책 9년 반 동안 보수 정부가 얼마나 규제 완화를 해서 그 여파를 설거지하는데 지금 3년 반이 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그렇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정치 클리핑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 부전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에 부동산 업자 진짜 현장에서 뛰는 업자 그리고 교수 이렇게 모셔갖고 매주 부동산 좋아요. 이슈를 네, 네. 다뤄서 어디 가서 옆에서 김현미 장관 욕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얘기할 때 적어도 지지자들이 입 다물고 있거든요. 지금 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냥 야 부동산 가격 얘기하면 저도 뭐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뭐 이명박근혜 때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정권이 문제인데 무슨 자꾸 남 전 정권 탓하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앞으로 그 내년 재보선이 4월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매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지지자들만큼은 딴 데 가서 야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현재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잡지를 못하는지 그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같이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노무현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지급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은 20만 원 정도씩 받는 것 같고 이명박이 돈 줬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떤 법이든 만들어지고 통과해서 실제로 발효되기까지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 걸립니다. 정책도 조금 빠르게 손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21대 국회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손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좀 다르게 시작하면 올 6월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거 따져보면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저는 다음에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든 공을 또 쟤들이 채가요. 그거 되게 억울하거든. 그렇죠. 국민들 삶의 기본적인 질이 옮길 수 있는 거. 이명박의 점수가 높았던 건 이명박 들어서 먹고 살기 좋아졌어. 말은 맞아요. 왜? 노무현 정부 때 해놨던 기초노력은 어르신들도 훨씬 좋아졌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다음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니까 별 걱정 안 합니다만 이런 것 공까지 가져가는 치졸한 그러면서 대선 후보 한 명도 못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거들먹거리는 게 정말 기도 안 막힙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 진짜 생각보다 심각해요. 예.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고 주류 수구 언론들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공격하기가 지금. 좋은 지점이라서 그렇고 거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한 가지 냉정하게 보면 지금 뭐 우리 게시판에도 여러 얘기 이건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로드맵을 잘 짜서 청사진과 신호를 정확히 보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땜질식 처방이나 핀셋 규제가 제대로 안 먹혔다는 것이 뼈 아프지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잘 짜야 됐었다. 그러나 모든 국정이 부동산만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OECD 34개 중에 경제성장률과 물가 일자리가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것보다 못했지만 이 코로나 위기에서 K경제는 잘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크게 짚어주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저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구적으로 그리고 혹은 또 자만에 빠져서 잘못한 거 없다. 언론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한 대로 부동산 그 특집에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경제 또 나라 전체 개혁을 위해서 이 정도 4년 동안 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체를 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저는 전략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부 실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부 실패가 뭐냐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홍보의 실패였다고 생각해요. 많은 무슨 부동산, 몇몇 부동산 정책 수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 14차까지 발표를 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할 때 간략하게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와닿게 이번에는 뭐가 바뀝니다.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매번 이번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그러니까 홍보의 미숙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조처했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강력한 한방으로 부동산 시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뀐다라고 확실한 인지가 됐다 그러면 좋은데 네. 매번 뭐 8.3 대책, 무슨 대책 하면서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또 뭐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는 결과가 났지 않았나. 그 시장은 몇십억, 몇백억, 몇 주에 달하는 돈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정부가 정책을 내면 그 정책이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면 된다는 걸 앞다퉈서 설명합니다. 걔들은 목숨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린 정책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 틀을 바꿔서 올바른 프레임을 먼저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많이 겪어봤으니까 뭔가 좀 홍보 쪽에서 방향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입법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안정화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든 부처가 홍보가 부족해요. 늘 조중동이 까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바빴지
국정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다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국민이 알 권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도 있겠죠. 한편에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알아볼 거야. 그렇죠. 저쪽에서 나가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악의 무리들이 많은데 걔들을 그냥 두니까. 그래서 제대로 홍보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좀 낮은 거는 그렇죠. 대통령에서는 탁현민 행정관 가 있으니까 그 가치나 의미 같은 것들 제대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나머지 정책들에 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좋은 의미로 국민 삶을 위해서 만드는데 홍보 못하는 거, 그거는 우리라도 알아서 해놔야지. 지금은 뭐 정책 마슐랭 이런 거 팟캐스트 봐도 영 아닌 것 같고 포커스를 잘 못 맞춰서 이제 좀 뭐 그러니까 해봐야 되죠. 저거 같아요. 니네들은 욕해라. 우리는 정도로 가겠다. 맞아요. 물론 좋죠. 그러나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런 좋은 정책을. 많이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무슨 대대적으로 그런 어? 홍보비를 써서라도 대대적으로 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큰 로드맵을 좀 제시하고 자꾸 들으면 알거든요. 아마 야당과 수거론에서는 홍보비 많이 쓴다고 당연히 맹공을 퍼붓겠지만 맞는 말씀이고 홍보나 공보라는 개념이 과거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요즘에는 이제 소통이라는 수석도 만들 그렇잖아요. 국민 소통도 만들고 그런 면에서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부족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원활하지 못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타이밍에 맞게 못 갔다는 점이 하나 들고 문광부 산하에 KTV라고 있어서 이제 지금 세종시에 방송국이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만 말한 대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제 관변 언론단체처럼 느껴져서 파급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나 우리 다스베이다나 그 뉴스공장 그리고 저희 진보 스피커들이 중요한 이유가 담당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그 특집 방송도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부동산 그 어떤 올랐다 내렸다는요 서울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나비 효과로 옆에 위성도시나 이렇게 퍼지는 건데 강남이 가장 큰 수혜자죠. 근데 강남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욕을 먹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돈은 지네가 벌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죠. 주호영 박덕흠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벌고. 그러니까 제가 강남의 부동산을 혹시 현지 현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좀 시리즈로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까 어떤 분이 부동산 현직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저희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뭐가 문제이고 좀 진짜 뭐가 왜곡돼 있는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저희와 같이 방송을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바리님, 저는 개코는 특집 때 한 번 나가고 폭소클럽을 네, 4개월 나갔었습니다. 노정렬의 뉴스 안 올자라고 계속 올리셔가지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유형은 없고요. 성대모사만 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예, 윤석열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중요한 예, 지금부터 예, 윤석열 그리고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게 지금 특활비 추미애 장관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소년원 햄버거 저 기가 막혀갖고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추미애 소년원 햄버거 열흘 전 법무부 특활비 291만 원 지출 짜증나죠. 이런 기사를 보면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291만 원 특활비를 써서 소년원에 가서 햄버거를 사준 것 같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으로 읽어라 하고 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확인조차 안 한 기사입니다. 이게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잡아드리면 김오수 전 차관이랑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소년원에 격려 방문을 해서 소년들에게 지급한 햄버거 대금이 특활비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누구냐? 바로 조수진 의원이에요. 조수진 의원이 특활비 지출이라고 주장한 2020년 1월 15일에 291만 9천 원 발견했나 보죠. 어디서 291만 9천 원이 이 돈이 법무부에서 나갔다. 추미애가 취임하자마자 이걸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햄버거 대금이다라고 하면서 중앙일보와 쿵쿵짜 해갖고 기사를 썼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돈은요 291만 9천 원은요 햄버거 값이 아니라
그 당시 서울소년연 사회복무요원회 인건비로 나간 거예요. 인건비를 마치 조수진이가 햄버거 대금으로 둔갑시켜갖고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나 가족 명절에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그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햄버거를 제공한 따뜻한 행사였고 법무부의 특활비는 그 어디에도 이 햄버거 값에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온 거예요. 11억 뉴스 누락시킨 조수진이 할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1월 15일 날 특활비 291만 9천 원을 썼는데 그걸 묵혀뒀다 열흘 뒤에 설날에 이 돈을 썼을 거다. 이 추리 자체가 참신하죠. 그 본을 보통 지불하게 되면 그날 결제가 딱 떨어지고 증빙이 나와야 되는 게 정부 회계입니다. 그 만약에 열흘 뒤에 썼으면 열흘 뒤 날짜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기들 주먹구구 하는 식으로 아마 신문사 있거나 동아일보는 그랬던 모양이지라고 추정되는 게 1월 15일 날 썼던 걸 열흘 뒤에 설날 행사에 썼다. 발상 자체도 억지였고 이걸 받아다가 추 장관이 이랬습니다.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미담이에요. 오히려 미담. 맞아요. 오히려 중앙일보가 미담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조수준이가 291만 원의 사용처를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맞아요. 뿌린 거고요. 이거는 강력하게 언론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제 세게 윤석열의 특활비. 그동안의 특활비는요. 특활비 자체가 여러분들 법무부 예산이에요. 이것만 봐도 법무부에서 기재부에서요 각 부처의 예산을 처음에 저 얼마를 필요한지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시 출신의 우리 노정렬 선배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재부에서 각 그 행정부처에게 필요한 내년 예산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국회에서 하고 그거를 이제 각 부처에다 내려줍니다. 그 부처 그러니까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서 대검에다가 그 돈을 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원래 기재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필요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한 식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을 받자마자 한 번에 몽땅 준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늘 필요할 때마다 대검이나 지청이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에게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필요 요소에 따라서 돈을 분기별로 나눠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선후배 관계니까 법무부에서 예산이 딱 나오면 검찰에 편성된 예산을 그냥 한마디로 일시불로 준 거죠. 턴키 통크게. 그렇죠. 원래 일시불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은. 필요할 때마다 검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런데 이 특활비를 여태까지 검찰은 관례상 나오면 법무부 돈이 우리 돈이니까 하면서 다 쓴 거죠. 거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제동을 걸었어요. 앞으로는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돈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조직을 움직이거든요. 현금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을 지휘하고 이 검사 동일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거는 돈이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님이 앞으로 특활비는 검찰총장에게 주지 않겠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으로 쓰는 건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대검과 지청에 직접 내려주겠다. 직접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하면서 검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검찰총장이 돈을 자기 쌈짓돈 같이 격려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마음대로 뿌리지 못하겠죠. 윤석열 총장을 이따가 저희가 5시에서 얘기하겠지만 국가의 세금이고 특별수사비입니다. 이거는 각 부처의 운영비나 격려금을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국민의 어떤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서에 배당되는 돈들은 윤석열은 배임과 횡령을 한 거예요. 거기에 국고 손실을 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을 배임 횡령 국고 손실죄로 반드시 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이 특활비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 두 분들 지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일단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SNS에 밝힌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윤석열 입으로는 협조하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막상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하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 4개월치만 마지막 끝머리 밝힐 수 있는 그 쬐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2020년부터는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잘못되거나 문제된 게 안 썼겠죠. 그렇죠. 지네들도 꼬투리 잡힐까 봐 안 쓴 내역 4개월치를 준 거예요.
원래는 국회에서는 2018년치부터 달라 그랬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윤석열 후의 대검과 일부 커밍아웃 검사들 포함해서 수구적폐 검사들이 많은지 이번에 여실히 깨달았고, 이렇게 개혁 하나 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특히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것이. 그렇죠. 조국 장관님과 가족에게 우리 국민들이 일종의 빚을 진 거예요. 그 가족 인질극한 그 가족들 더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말하고 제가 정경심 교수 그 구속해서 반년을 넘게 구속시킨 이 사법부가 나경원 거, 그다음에 김건희 거, 통째로 기각. 이래서 검찰 개혁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은 또 사법부 개혁이라, 우리 국민들이 50년 동안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사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검찰과 사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서양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쫓아라, follow the money, 이렇게 수사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전에 검찰이 누굴 수사하고 있는지 콕 집어서 표적 수사하는 걸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수증 보는 거였어요. 그 수사하는 팀이. 만약에 코리안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뭐 어디 조선일보사 근처 식당에서만 밥을 먹는다면 얘들 조선일보 파고 있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수사를 위해서 믿고 주는 거야 했던 돈이, 검찰의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니 현금으로 써도 되는 돈이 90억 원 가까이, 내년엔 80억 원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되면 이게 공작으로 쓰이거나 누굴 모함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라인 챙기는 데 썼다는 맞습니다.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챙기게 되는 챙겨야죠. 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 돈 쓰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거. 근데 대통령이 가져가 썼던 돈도 받아갔던 돈이 1억, 2억을 뒷돈을 챙겼다고 전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여러 수사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아마 조국 장관이 논쟁이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계속 시끄럽게 어떻게든 돈을 쓰면서 뭔가 했겠죠. 이 많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전산화가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필요하면 보안을 하면 될 것이지 굳이 특별활동비가 필요한가도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죄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예전에 판매관리비, 판관비나 판공비라고 썼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진짜 교통비 매던도 1,000원짜리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에서 이게 뭐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 상황 비밀리에 대해서는 지들이 다 언론되고 밝혀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 뭘 비밀을 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없어졌듯이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윤석열은 특활비에 뭔가 찜찜한 게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특활비를 얘기할 정도 되면 세상이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검찰이 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아. 처음 있는 일이죠. 이 정도로 많이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도 그 말씀에 어제도 저도 그 말을 했는데 맞아요. 참 공감하는 네. 부분이고 일단은 이건 배임 횡령이죠.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회비를 사적으로 경력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다 그러면요. 검찰이 여태까지 배임 횡령으로 자기네들이 기소했던 죄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짓은 죄가 아닌 안 된다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특활비 참 지금의 현재 제도 모든 특활비의 사용 내용은 검찰총장밖에 모른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돈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혼자 결정할 수 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봐도 참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결국은 이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검찰청으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예산을 확보하는 자가 사실상 상급자거든요. 윤석열은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은 당연히 돈을 법무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부하가 맞는 것이고요. 그 윤석열이가 자기 쌈짓돈으로 자기 검사들을 챙기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자기가 보수라는 뜻이에요. 요즘 고생이 많지. 동훈이도 없고 요즘 뭐 찬호도 없고 뭐 애들 얼굴도 보고 싶고 뭐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정치 행보를 하는데 네 돈으로 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질을 해. 잘못된 거죠. 이참에 입법부에서 항목을 없애서 아예 주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요번에 해야 될 게 많죠. 검찰청은 청답게 차관급으로 낮추고 그렇죠. 그 밑에 20몇 명 되게. 있는 차관들 다 없애고 차관 보정도로 낮추든가 그러면서 예산도 확실하게 통제하게 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사회 해악이 되는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권한이 검찰에
주로 있고 나머지 필요한 기관이 있게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같이 이루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정말 추미애 장관님 많이 힘 좀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가 어떤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과 이렇게 맞짱을 제대로 뜨겠습니까? 적당히 하다가 응? 한 발짝 물러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 대검과 법무부 감찰실이 협동으로 윤석열 주변을 감찰을 하잖아요. 뭔가 나오고 있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곧 윤석열의 엄청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혼자만 싸운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늘 국민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페이스북이나 당원 게시판 이런 데 가서 추미애 장관님 힘내십시오. 또는 우리가 해시태그 우리가 추미애다. 우리가 추미애다. 예. 진짜 이런 법무장관 처음 봤어요. 검찰총장 진짜 수사지휘권 발동해갖고 진짜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사건들 다 재수사시키고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검찰을 어려운 걸 개혁을 해야 되나 이렇게 회의가 들지 않게 정말 우리가 박수도 많이 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공장을 좀 봤어요. 봤는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을 내겠다. 뭐 대권에도 또 후보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뭐 선거가 끝나면 합당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뭐 나왔는데 뭐 비판을 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빨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합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시간이 오래가면 점점점 합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정말 민주주의형이 표가 상당 부분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린민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더 큰 정당이니까 뭐 심하게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지는 않겠죠. 열린민주당과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장 선거 전에 저는 빨리 합당할 수 있게 우리 지지자들도 같이 힘을 좀 써달라.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보면서 서울시장에 후보를 내겠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올 7월에도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당이니까 당이라면 당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후보가 필요한 건 공감이 됩니다. 사실 새로운 그 지금 이낙연 대표가 들어서기 전까지 통합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쪽이고 아마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지금 근데 이렇게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반가운 게 그 박주민 의원이 뭐 완전히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누군가 나와서 지금부터 해야 한 6개월 또 이야기가 되니까 빨리 후보군은 나올 분들,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진애 의원 측에서도 열린당의 공식적인 생각인지 당대표도 이제 언급은 하셔야 될 테니까 열린당의 입장도 보면서 뭔가 서로 선의의 경쟁은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쳐질 수 있으면 좋죠. 그 뭐 중재대 보상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손잡지 않고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뭐 국민의힘이 되게 정의로운 척하는 거 볼 때 미치겠거든요. 그런 짓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좀 정치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공격 대상이 되지만 열린민주당이 야당으로 남아있으면서 어떤 적폐들에게 더 쓴소리를 하면 그게 더 사이다 발언으로 들릴 수는 있죠. 그런 뭐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답답하다, 열린민주당이 시원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현업에서 책임지고 살림해야 되는 쪽하고 그렇죠. 훈수만 둬도 되는 쪽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 참 표현 잘하셨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살림을 하고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의 메시지와
잃을 게 없고 오히려 세게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당의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 집안이라고 늘 얘기했듯이 그 말을 꼭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저는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서울시장의 후보를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내는 순간,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은 지금 급할 게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집권 여당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80석으로서 개혁을 추진하다가 개혁이 조금 주춤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180석 줬는데 개혁 안 하냐라고 하면 사실상 그 가만히 있어도 반사 이익은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또 대선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지층들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 심한 욕을 들어가면서 몰빵을 주장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당분간 그 합당 논의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열린민주당이 많을 때는 7%도 나오고 보통 뭐 6, 7%가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정의당보다도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더 지분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근데 저희가 과거에 이 민주계열과 진보계열이 어쨌거나 단일화하고 연대해서 지역에서 민주당 뽑고 그 정당 선거에서 진보 쪽을 찍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금 말한 대로 6, 7%의 지분을 가진 열린민주당에서 몇 달 남지 않은 서울시장 후보를 낸 다음에 저는 민주당도 원칙대로 가야 되지만 열린민주당도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와 열린민주당 후보 국민들한테 의견 여쭤봐서 당연히 많이 나오는 쪽으로 연대가 되지 않으면 만에 하나 표가 갈라져서 만약에 국민의 지민당이 된다는 건 또 역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잘잘못을 따지면 복잡해집니다만 그래서 우리 최강욱 대표가 대표로 계신데 그리고 김준혜 대표님은 정당인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끝까지 만약에 간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느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현실적인 문제가 내년 봄에 나온다면 공정하게 해서 한 사람으로 가야죠. 저는 사실 걱정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왜 빨리 제가 합당을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합당이 힘들어져요. 한번 후보를 내버리고 어떤 그 선거에 영향이 미치게 돼버리면요. 열린민주당 공당이죠. 이제 공당이다 보니까요. 그냥 합당 안 해줍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아무리 한 식구라도 다른 정당을 차리고 야당에 서 있는 순간 합당하는 순간 조건이 붙는 거예요. 지분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내년 공천을 보장해달라느니 뭔가 제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이거예요. 최강욱 대표 좋은 분이죠. 너무 시원하죠. 김진애 의원님 좋은 분이죠.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두 분 너무 계시죠, 예. 이 민주주의의 너무 소중한 자산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요. 합당이 힘들어져요. 정치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상 공당을 차리고 나면요. 초심을 잃게 돼요. 정치인들은. 저는 염세라. 이미 될 거였으면 됐겠죠. 안 될 거라 보고 후보는 낼 겁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지는데 서로 다른 모습이 될 거고 겪어야 될 일이니까 저는 미리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뭐 별다른 기대 없습니다. 공당이니까 후보를 내겠다. 지금 개총수 말대로 합쳐지면 좋겠지만 그 요구사항이 그냥 합치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전 이해찬 대표 있었을 때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합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이 빠질 것이고 그 김에 뭔가 새로 잡고 싶어하고 처음에 그 나왔을 때부터 시장 후보도 내고 재보궐 후보도 내고 대통령 후보도 낼 거다까지 갔어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걸 내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무섭게 공격할 겁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유시민이 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뭐가 됐건 왜 맨날 우리는 저쪽 편이 시원치 않을 때면 좀 행복하게 가도 좋은데 우리 진영 내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좀 여유롭게 기다리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하다 보면 그게 안 일어나면 그보다는 좀 괜찮아지는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겪지 않아도 됐거든요, 사실. 처음에. 근데 어떻게 생겼는데 이미, 그쵸? 그래서 그걸 말리고 싶었어요. 알죠, 알죠. 왜 굳이 선거에 다른 정당을 만드냐. 응? 참 그랬는데 저는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정당이다라는 건 확실하죠. 우리 편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가면요. 이 합당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지지자들도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과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의 갈라치기하기 딱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대선을 앞두고 작업이 들어오면 갈라치기 가장 좋은 지금 가장 약한 골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이잖아요. 저는 열린민주당을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린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나쁜 요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당연히 이제는 공당을 인정을 하고 열린민주당 뭐 생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멀리 보고 열린민주당과 빨리 저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합당을 해서 민주주의 화력이 집중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한 말씀도 하시네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뭐 과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큰 틀에서 그렇다고 뭐 주도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최강욱 대표나 김진애 의원 또 강 의원님이 뭐 물론 거기도 당원들이 있고 아직도 뭐 대변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으려고 하겠지만 정말로 큰 형님이고 큰 누님인 우리 176석의 민주당이 통 크게 끌어안는 전략을 제시하고 그리고 민주당 열린민주당 분들도 마음을 크게 열고 오직 문재인 지키겠다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최강욱 비서관도 그렇죠. 김진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골이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서로 비난을 해서 상처받기보다는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서울시장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승을 해야 아 서울 민심이 그래도 아직은 박원순 시장님의 억울함이라든가 그 박원순 표 10년 개혁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제 입으로 담기 싫은 우리가 혹시라도 표가 갈라져서 간발의 차이로 지기라도 한다면 이건 서로의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계속 앞으로 이슈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자유한국당이 훨씬 큰 덩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아주 작았을 때 통합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저한당이 더 반대를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키를 잡고 있었던 건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든 잡음 세는 걸 싫어서 같이 흡수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작은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혼자 왔는데 그냥 쉽게 내줄 순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낙연 대표 왜 통합 안 하시나요? 물어보시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제가 직접 대놓고 얘기를 못해서 다른 당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잘하니까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막상 거대 여당에 들어오면 말을 조심하게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나 혼자의 책임이 아니니까 집권 여당의 공당에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서울시장에 각자 후보를 내고 만약에 이 선거를 치른다 대선 망합니다. 그냥 대선 망한다. 그래서 참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제가 4개월 전, 그러니까 저번에 4.15 총선 전에 이런 상황이 가장 걱정됐었거든요. 저는 이럴 때 팔자다 얘기해요. 현실로 저희, 벌어지고 있는 게 참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 팔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쉽게 가고 싶은데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참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민주 진영이 가장 위기에 처할 때 보면요 뭔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상한 갈래가 하나씩 생겨요. 그것들이 가장 위기 순간순간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3월달 안에 어떤 또 새로운 당대표가 민주당에 생기거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그 전에 통합이 되면 좋고 안 된다면 새로운 당대표가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슈가 많네요. 보선 네. 큰 게 두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쪽 얘기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쪽 얘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문제고 왜 그러냐면 네. 국민의힘이나 이쪽 얘기는요 저쪽에서 공격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쪽 얘기라는 거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열린민주당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참 생각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정치라는 게 자기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인물에 따라서 유불리가 가리고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통합할 때 이겼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됐을 때 모든 선거를 이겼었다. 절대 우리는 분열됐을 때 선거를 이긴 적은 없다. 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광고 한 번만 할게요. 드디어 저희 개국본TV, 개국본TV에서 멤버십이 예, 바쁘시면 나가셔도 돼요. 아닙니다. 네, 저 개국본TV에서 멤버십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시사타파는 멤버십을 안 하지만 예, 개국본에서는 5천원, 만원, 3만원, 6만원짜리 멤버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20분이 예, 개국본 멤버십에 예,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면 예, 개국본 멤버십 가입 좀 해달라라고 예,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곽동 선생님 구독자 몇 명이세요? 9만 100명 됐습니다. 9만 넘었으니까요. 저번에 네. 100명이었잖아요. 우리 안에 10만. 줄었어요? 또 늘었어요? 아니, 줄진 않고요. 네, 한 9만... 10명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도 곽동수TV 여러분들 구독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NS 우리 노정열 선배님. 네, 꾸준히 늘고 있고요. 몇 명이에요? 5만 1,800명인가요? 저번에 몇 명이었어요? 600명이요. 오, 한 500명 늘었어요? 그리고 저 페이스북이 조금 더 많이 늘고 여러분들 노정열 선배님 SNS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네. 팔로우 많이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노정열 선배님 무슨 얘기 하나만 딱 해도 많은 분들이 막 2,000개, 3,000개 맞아요. 예, 좀 많이 팔로우하고 영향력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있나요? 광고? 아 오늘 5시에 안진걸 소장님 저희가 긴급하게 모시고요. 윤석열 고발권에 대해서 나경원, 윤석열, 박덕흠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방송 한 번 더 할 거예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네, 5시에 네, 예. 개국본TV가 이제 멤버십이 됩니다. 예, 그거 예. 예, 개국본TV의 멤버십 이 단계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어떤 단계를 선택하시건 멤버십으로서 개국본에 편하게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회원, 계좌회원도 좋지만 유튜브만 한다 유튜브 개국본TV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저요? 저는 열민당 미워한 적 없어요. 민주당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고요. 저는 열린민주당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오해들 하시는데요. 4.15 총선 때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자 그랬지 열린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찍자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도 뭐 다른 뜻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응원해야 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그와 함께 10년을 하고 해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호소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8년 이상 보신 분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죠.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저는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그 정당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한 게 전 그게 제가 죄라 그러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열린민주당 같은 태생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야지 더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진짜 180석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176석에 어떤 원외에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박병석 국회 무소독으로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김원거 의원님이나 어떤 또 누구 있죠?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두세 명 있잖아요. 그럼 180석이 넘어가요. 너무 좋아. 지금 개국본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저희 개국본 유튜브인데 윙스팬님, 번뇌해탈님, 그리고 헤르난데스님 외에 윤정현님
굉장히 많은 분들, 김동철님, 각각 단계가 저희가 언론개혁, 사학개혁, 검찰개혁, 종교개혁 뭐 이렇잖아요. 지금 회원을 해주셨고 위에 인테리어가 쫙 회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개국본TV 한번 TV. 채팅창 한번만 보내주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흐뭇하고 초록그룹님까지 감사합니다. 사학개혁, 종교개혁, 검찰개혁. 오 정말 너무 좋아요. 저도 어저께 생기고 난 다음에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각해 가입해 주실까 했는데 정말 개국본 TV 보시는 됩니다. 분들도 예, 동시에 그 가입 좀 와 위에 쫙 들었으니까 이게 왜 굳이 기분 좋죠? 개국본 채팅창 뭐 야 회원 헤르난데스 사학개혁 번뇌 검찰개혁 이게 뭐 색깔별로 좀 표시해 줘요. 지나가는 화학 지나니까 아 이건 못 바꿔요 지금. 아 색깔이 네. 오, 뭐가 제일 비싼 거예요? 언론개혁이 제일 비싸요. 뭐가 제일 적은 게 4,900원. 사학개혁, 종교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도 있지 않나? 있죠. 네, 어쨌든 우리 사학, 종교, 검찰, 언론개혁 지금 돼 있는 거에서 정말 많이들 해주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네. 아우 이거 방송 시간이 너무 오바가 됐는데요. 얼른 끝내고 싶어요. 뭐, 알았다 오바. 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좀 저희가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크게 보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걸 저는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열린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민주당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진정 열린민주당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민주주의의 분열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손잡고 갑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합당을 요구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5시에 안진걸 소장과 함께 박덕흠, 나경원, 윤석열 고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클리핑 144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